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챕터 4번 실무응용 이벤트 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1-112페이지에 해당되고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볼건 주요 기능 또 보시면은 기존에 배웠던 것들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벤트 페이지 제작은 이 그림 파일을 많이 불러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클리핑 마스크와 그림 효과에 대한 것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Ctrl N 키. 예,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거죠. 600에 400 크기로, 그리고 해상도 72,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OK 눌러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시대로 할 텐데요. 이벤트 1.jpg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되겠네요. 이벤트 1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Ctrl A로 모두 선택, Ctrl C로 복사,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컨트롤 T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약간만 높이만 위로 조절을 해주면 될 겁니다. 무브 툴로 이동을 해도 되고요. 화살표 키를 이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도 됩니다. 미세 조정은 마우스보다는 화살표 키를 이용하는 게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지시대로 해보도록 하죠. 필터 메뉴로 가주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처라이저라는 걸 찾아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바로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할 건데요. 이벤트 다시 2.jpg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파일을 불러와 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출력 형태를 보니까 배경 빼고 이 손하고 핸드폰만 보면 되겠네요. 배경색이 단조로우니까 퀵보다는 매직완드 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선택을 배경만 클릭을 한번 해 주고요. 자, 한 번에 선택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자, 터럴런스가 20이라서 그런데요. 자, 30으로 좀 높여줄게요. 자, 허용치 값을 좀 높여주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한번 해줄게요. 자, 큰 변화가 없나요? 자,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 옵션 바 Add to Selection으로 되도록 선택을 해 주고 이제 추가 작업을 할 건데요. 밑에 선택 안된 부분 있죠? 그대로 추가, 그냥 추가해주면 됩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부분도, 흰색 부분도 클릭 몇번 눌러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다시 이번에는 빼주기를 하면 되겠죠. 선택을 해줬다면, 그럼 이제 저희가 복사할 부분은 이 선택 안된 부분이죠. Select, 그 다음에 인버스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Ctrl C 카피를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Ctrl V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필요 없는 거는 닫아버리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저희 조절하는 거 있죠? Ctrl T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 실행한 다음에 이제 Ctrl T 상태에서 크기 그리고 위치 회전, 그거를 출력 형태와 맞게 눈금자 보고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크기와 회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블 클릭해서 Ctrl D 빠져나와 주시고요. 바로 FX 눌러 주시고 여기서 아우터 글로우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바로 드롭 섀도우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 보시면 다른 거뭐 조절할 필요 없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OK를 눌러 줍니다. 그럼 이제 이벤트 3 파일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벤트 3 파일 그대로 불러와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3번 이 파일에서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 핸드폰 액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벤트 3 그대로 우선 놔두고요. 저희 작업하던 이 화면에서 여기 커스텀 쉐이프 툴
꾹 누르거나 위 옵션바를 보면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있어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 반경에 해당되는 라디어스가 지금 10px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10 그대로 놔두시고요. 스타일은 없는 상태로 먼저 바꿔주세요. 자, 아무것도 없는 스타일로 해 주시고 이제 색상도 지시된 값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고요. 이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처음 크기는 적당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Ctrl T를 눌러서 크기 위치 조절을 알맞게 해 주시면 됩니다. 회전까지 알맞게 조절을 해 주세요. 액정이 보여지는 부분은 이렇게 다 덮이도록 이렇게 조절해 줬다면 엔터나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를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지정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할 거예요. FX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 자, 체크 없앨 때하고 있을 때 차이가 있나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체크 해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 이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3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색상은 다 F로 써 있는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아까 불러왔던 이벤트 다시 3.jpg 파일 있죠? 자, 이거 Ctrl A를 눌러서 모두 선택, Ctrl C로 카피를 해주세요. 창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으시고요. 이제 여기 쉐이프 1 위에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레이어 3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기 조정을 해서 맞추기 전에 이 레이어 3과 이 쉐이프 2를 클리핑 마스크라는 걸할 거예요. 아까 그 레이어 마스크 해봤죠? FX 밑에 있는 이 레이어 마스크를 했는데 저희 지금 쉐이프 1 보면은 여기에 지금 마스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흰색 부분에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게 기능을 해주는 게 이제 클리핑 마스크인데요. 이두 레이어의 경계선에 마우스를 포인터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Alt 키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자, Alt 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Create Clipping Mask라고 히스토리에 보여지죠? 자, Clipping Mask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레이어, 이 작은 썸네일이 살짝 우측으로 들어가고 화살표가 이 밑에 레이어 마스크에 들어갔다고 이런 표시가 되어 보이거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주고요. 크기를 조절을 해줘 보세요.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해서 보여지는 거를 출력 형태와 같게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회전까지 해서 조절이 완료됐다면 컨트롤 T는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와 주시고 마지막으로 남은 작업은 이벤트 3.jpg에 지정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이죠. 자, 레이어 스타일 FX 눌러주시고 세팅이라는 걸 찾아서 선택해 주시고 OK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펙트 세팅까지 완료가 됐죠. 그러면 이 파일은 JPG와 PSD 파일 저장하시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18 쪽에 있는 02번 클리핑 마스크와 모양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이미지 보시고 그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좀 미리 좀 봐주시면 그 이미지가 지금 작게 보여서 잘안 보일 텐데 그걸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Ctrl N 눌러서 600에 400 크기 72픽셀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이걸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할 텐데요. 그118 쪽에 있는 것, 그 쉐이프 툴 사용해서 만드는 게두 개가 있죠. 자, 그 음식물 그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하트 두 개가 되어 있죠. 제일 마지막 거에 대한 그 쉐이프 툴 사용하는 게 하트 쪽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겹쳐 보여서 혼동될까 봐좀 살짝 옆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보고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첫 번째 거 음식 다시 1.jp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은
먼저 불러와서 이 파일은 모두 다 사용할 거거든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로 복사해 주고요. 그 다음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 먼저 조절을 하겠습니다. 크기 조절 완료했다면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필터 메뉴에서 해당된 패시시라는 단면화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하고 바로 지정을 해주는데요. 다른 창 없이 바로 이렇게 단면화가 지정이 되어 이 이미지도 살짝 바뀐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서 두 번째 거 파일 선택해야 되겠죠? 문서 2번 파일을 이제 음식 2번 파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그릇만 필요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위에 옵션에서는 20 정도로 좀 작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건 특별히 바꿀 필요 없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먼저 바깥쪽 외부만 이렇게 보여지도록 쭉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 거 추가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 위에 거 선택 안돼 있다면 이 플러스가 보이는 이 아이콘 선택해주고 선택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선택 완료됐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 이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T로 크기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요. 크기 조절하면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컨트롤 T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존탈 가로로 뒤집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기 조절 마무리를 해 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D 빠져나온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것 드롭 섀도우만 지정하고 OK 눌러주시면 음식이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모양 생성과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필요 없는 창은 바로바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커스텀 쉐이프 툴을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목록에서 이번에는 배너 앤 어워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OK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실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모양은 동그랗게 원형으로 만들어야 되죠. 타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란 원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지는데 여기 스타일이 지정돼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자, 히스토리에서 먼저 취소를 하고요. 교재에 설명돼 있는 것처럼 스타일은 먼저 없애놓고 컬러 색상도 지시된 값으로 바꿀게요. 자, 입력하고 OK 눌러주고 다시 Shift 누르고 정확히 정원으로 그려준 다음에 이제 Ctrl T를 눌러서 위치와 크기를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이제 Ctrl T는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밑에 FX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4픽셀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컬러 클릭해서 FFCC 영역이라는 것 입력하고 OK를 눌러주고 레이어 스타일도 OK 눌러서 빠져나와 줍니다. 자, 그러면 쉐이프 1까지 작업 완료했고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음식 사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엔 음식 다시 3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이 배경 빼고 이 안에 이미지만 필요한데 이거 그냥 컨트롤 A로 모두 선택을 할게요.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요. 이제 필요 없는 건 닫아주고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배경 필요 없죠? 자, 이것만 안에 들어오게 할 텐데 우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절하는데 우선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할 거예요. 자, 레이어 3과 쉐이프 1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레이어 3에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마무리를 마저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 빠져나오고 음식 3에 해당되는 레이어 3, 이 레이어에 대한 것도 지정할 게 있죠. 애드 노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자, 필터 메뉴로 가서 노이즈라는 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애드 노이즈 선택을 해줍니다. 노이즈 안 보이면 필터 갤러리로 들어가라고 했죠. 자, 어마운트 20, 이거는 노이즈의 값을 지정하는 건데요. 너무 많이 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 형태를 보고 여러분이 적당한 크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20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O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 4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 역시 드래그해서 불러왔고요. 자, 이번에는 하트 모양만 필요하죠. 자, 클리핑 마스크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하트 부분만 복사를 할 겁니다. 이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위에서는 자, 플러스가 보이는 이 더하기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브러쉬의 크기, 요거는 다이아미터는 한 10 정도로 좀 더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 이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세요. 선택이 완료가 됐다면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닫고 컨트롤 V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주시고요. 그럼 음식 1번부터 4번까지 파일 불러오는 건 모두 완료가 됐고요. 이제 쉐이프 툴에서 제일 밑에 있는 조건 하트 두 개 만드는 것만 남아 있는데요. 자, 그거는 쉐이프 툴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도 역시 모양을 찾아 주시고요. 자, 쉐이프 쪽에서 찾아볼게요. 하트 카드라는 모양이 같은 모양일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역시 스타일은 없는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색상 첫 번째 거 색상값 입력을 해 주세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고 이제 컨트롤 T로 크기와 위치 이 눈금 보면서 마무리 해 주세요. 이제 더블 클릭해서 아니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두 번째 만든 하트하고 레이어 스타일이 똑같죠. 자, 그러면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먼저 없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게 오파시티 70% 되어 있죠. 70 엔터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컨트롤 J로 복사를 하나를 더 해도 되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가 이 밑에 나서 복사를 해도 됩니다. 자, 컨트롤 J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쉐이프 2 카피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무브 툴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옆으로 이동하고요.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위치하고 크기부터 그리고 회전까지 그거 먼저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고요. 색상만 바꾸면 되겠죠. 자, 불투명도 70 지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도 지정이 돼 있어요. 색상 이 맨 앞에 있는 조그만 빨간색이 아니고 아까 지정했던 색상값 있죠? FF6600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러면 역시 밑에 값을 33cc33이라는 지정된 값으로 바꾸고 OK 누르면 색상값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완료가 된 상태예요. 실제로 이 마지막 챕터 4에 해당되는 이벤트 페이지 제작은 글자도 역시 들어가고 하겠지만 반복된 작업이 앞에서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도 역시 파일을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JPG와 PSD 두 개의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기능을 함께 실제 시험 문제 유형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